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을이 이제 깊어지고 겨울이 눈앞에 오는 때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 그런 실과들을 보고 우리 인생은 나는 올해 어떤 열매를 맺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절기가 그런 때죠.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고 살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시 복음 앞에 집회 때 화정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느 여성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화정부 목사님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하시다가 남서울 교회 담임자로 청병을 받아서 오셨는데 와 보니까 여성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싸움닭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저렇게 얼굴은 정말 싸움닭같이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러실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래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어느 여성도님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해도 그 성도가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연세는 꽤 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환한 광채가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래요.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어떤 삶을 사시는 분일까? 그런데 그 다음날 식사 대접을 하러 성도님이 대접하러 오셨는데 그 성도님이더래. 그렇지 않아도 만나보고 싶었고 어떤 삶을 사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대요. 바깥으로는 무엇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기를 40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식사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네. 남편하고 30년을 살았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남편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다 싸움닭같이, 우리 교인들 다 싸움닭같이 변한 이유가 그 남편 때문이에요. 네. 도무지 뭐 말도 안 통하고 또 해결도 안 되는 대책 없는 남편과 계속 살아보면 다 얼굴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찍 남편 여의고 혼자 사셨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광채같이 빛났다. 그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다 웃기는 했습니다만, 씁쓸하더라고요. 네. 남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될 부족할 그런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에게도 사랑도 못하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도무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그 말을 우리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지만 또 가족들로 통해서 가장 서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황홀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아 정말 이걸 다시 한번 다루면 좋겠다.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정말 다시 다루면 좋겠다.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좀 분명하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 하면 제일 큰 관심이 그 아홉 가지를 다 외우냐 못 외우냐예요. 그것도 순서대로 외우냐 이런 거 신경 써요.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훌륭하시네요. 네. 그게 끝나요. 나 다 외우고 있어. 나 다 알아. 또는 그게 못 외워져가지고 괜히 자존심 상해하고 왜 난 이런 게 안 외워질까. 그리고 끝이에요. 성령 열매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홉 가지를 외운 것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다시 공부하자고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이미 다 공부하고 다 뗀 거. 어릴 때 구구단 뗀 거나 비슷하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뭐 두루두룩 다 꿰요. 문제는 내게 맺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가 몇 개인지 알고 순서도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내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왜 우리 삶 속에 맺어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 속에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잖아요. 성령의 열매 같은 게 뭐 필요하지 않잖아요. 구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또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죠? 맺으면 좋은 거지 뭐. 안 맺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저 그냥 내용 알고 순서 알고 그런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열매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의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 맺든지 안 맺든지 뭐 상관없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손봉호 장로님께서 한국 교회에 봉사 많이 하는데 왜 욕을 먹는가 그런 제목의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봉사 많이 해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여러 가지 구제 기관들 세우고 NGO 단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독교이죠. 그렇게 사회 봉사 많이 하는데도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함께 또 불법도 행해요. 법도 어기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 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법을 지켜. 아 그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 그 사람들 거짓말 안 해.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법을 어기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그 많은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욕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봉사활동, 구제활동을 많이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 돕고 뭐 구제하고 그리고 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아무리 해봐도 결국 우리가 욕을 먹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집회 시간이 있고 거기도 경전 보고 거기도 기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십일조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도 아니,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사까지 받으면 예언의 은사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도 있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까지 생기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건 다 아직까지 중간 단계예요.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잘 믿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알 수 있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완전히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사과 맺는지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거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슨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성령의 열매를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속죄함을 받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상상이 안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자, 이것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저도 처음에 성경을 펼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전적으로 타락한 나 자신을 보면 이건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알게 되면서, 그게 교리가 아니고 실제가 되면서, 아,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기 어렵다 이런 말을 그냥 툭 합니다. 아, 죄 안 짓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세상에 살려면 죄 안 짓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완전히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죄 짓기 어려운 거예요. 죄 짓기 어려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증인을 보내주셨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려웠어요. 아마 요셉의 육신은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못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죄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째서 그랬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죄 못 짓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욕심이 생겨도 욕심 부리지 않고, 도적질하고 싶어도 도적질하지 않고,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도 음란한 일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못하는 거죠. 죄 못 짓는 거죠. 은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은밀한 유혹이 일어나면 그냥 넘어졌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맥없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은밀한 시간은 언제나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게 양심의 가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이야. 점점 주님을 알면서부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제는 죄를 못 짓게 됐어요. 내가 죄 안 짓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또 누가 그걸 알고 알 수도 없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분명히 의식이 되니까 죄 짓기 어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죄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였느냐? 복음을 한쪽으로만 생각한,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교리로만 생각하고 실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라.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어요? 포도나무가 맺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나는 그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맺기가 자신이 없어. 여러분이 맺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자신 없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믿어야 돼요. 저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성격도 안 변하고 그냥 그 성질대로 예수 믿어도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변하는 줄 아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성격 못 버려. 그 성질 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도 변화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건데 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할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 못 해주니까 결국은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가 사람은 변하는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 자체가 사람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성품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서 저 사람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고 진짜 믿으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 주인 노릇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존재가 됐습니다. 주님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이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말입니다.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라고 진짜 믿는 아이는 전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인 것처럼 하고, 그러면 이 어린 아이도 믿음이 있으면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집인데 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어린애도 자기 집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있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이 어린애지만 집 주인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죄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이리저리 휘둘 때 여러분 스스로가 너 누구냐?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도대체 너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분별하고 담대하게 꾸짖고 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이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슬쩍 들어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왔나 봐. 자,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왔는데 자기가 주인인 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주인인가 봐. 그러고는 그냥 완전히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고 생각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가장 먼저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혈기와 정욕, 음란, 욕심 이런 게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었나 봐.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닌가 봐. 내 속에는 욕심, 더러움, 정욕, 음란 너무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변화된 게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죄에 넘어지고 뭐 온갖 나쁜 소문, 부끄러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게 참 민망한 일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 위선자였나 봐. 지난번에는 다 거짓말이었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경건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한순간에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 그건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면 어떻게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혀 주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루를 살아도 전혀 주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누구랑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만 돌아다녔지 주님 바라본 적이 없어요. 주님 생각 자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한 번도 주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가 교회에서 중직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목회자고 세상 없는 은혜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죄의 마귀의 역사에 확 넘어져 버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도 다 그렇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건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아니 평생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정말 악의 악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하여 계속 정결해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 근데 이 깨끗하게 되는 게 언제 깨끗하게 되죠?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의 생활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성일기 쓰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참 놀라우신 은혜가 하루를 지나지 않고 회개의 생활을 계속하게 하시는, 아침부터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봅니다. 용서일기 쓰려면 그렇게 써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을 뻔한, 그냥 샤워만 하고 잤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 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갔을 뻔한, 아침 새벽부터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구나, 하루의 영성의 길을 쓰려고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회개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아, 제가 그때 정말 그랬군요. 마치 육신의 샤워를 하는 거 비슷하게 내 영혼이 샤워를 하는, 영슬기 쓸 때마다 내 영혼의 샤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삐끗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잘못한 거 잘못해도 고백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깨끗함을 받을 때만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세요. 깨끗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내 안에 붙어있는 게 그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내게 붙어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뒤에 가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붙어있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놀라운 삶을 이제 금요일 우리 한동안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싸우는지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하여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를 대상으로 연합해서 결국 그 목사님이 얼마 계시지 못하고 쫓겨나고 목사가 쫓겨나면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정말 싸우기도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동네에서 다 알았어요. 얼마 안 가면 가실 거라는 걸.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오랫동안 계시는 겁니다. 아, 이젠 싸우고 목사님 쫓겨날 때가 됐는데 온 동네가 관심이에요. 언제 싸우고 언제 저 목사님 언제 떠나나. 근데 계속 안 떠나니까 슈퍼 주인이 교인 한 사람이 물건 사러 왔을 때 물어봤어요. 요즘에 교회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너무 잘 지냅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이야기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첫 부임 설교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랬냐?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데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늑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자기들끼리도 얼마나 싸우고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늑대지. 근데 솔직히 저도 고백하는데 저도 선한 목자 아닙니다. 저도 사꾼입니다. 아, 세상에 요즘에 목사치고 사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잘 만났습니다. 늑대와 사꾼 목자가 만났으니까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지나다가 혹시 제가 뭘 잘못하면 아유 사꾼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뭘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우와 정말 사꾼치고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이 뭘 잘못하면 아유 늑대가 저 정도면 괜찮은 거지, 여러분이 혹시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야 늑대가 저렇게 잘할 수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지냅시다. 우리 정말 잘 만난 관계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끝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다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정말 보니까 목사가 뭐 잘못한 게 보여도 아이고 사건이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냥 넘어가지고, 그래도 또 목사님이 뭘 잘하는 게 보이면 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자기들끼리도 뭘 이렇게 좀 전에는 막 뭐 마음이 안 맞고 싸우고 그랬는데 아유 늑대가 그런 거지 뭐 늑대가 아유 늑대치고는 괜찮네 뭐 이렇게 서로 지내니까 싸울 일이 없어졌다. 꾸며낸 이야기죠 뭐, 그렇죠?
네, 어찌 그게 사실이겠어요? 꾸며낸 이야기죠. 그러나 정말 뼈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열매가. 여러분, 사과 어떻게 익습니까? 태양 아래서 저절로 익어요. 사과가 자기가 익으려고 뭐 몸부림칩니까? 그냥 태양 아래 그냥 놓여 있으면 거기서 조그만 꽃이 피고 그리고 수정이 되고 그리고 사과 열매가 조그만 게 하나 맺혔다가 점점 커지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까요? 그냥 이파리나 뿌리나 줄기나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살아있으면,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내가 맺은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신 거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감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그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겠는데, 그냥 이게 맺어진 거니 그냥 나도 놀랄 일이죠. 딴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놀라는 거죠. 그러냐고, 내가 자기면서도 자기가 아니니까. 왜 그랬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 가장 행복한 것 뭐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 거라. 요셉에게 약속했어요. 함께 하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냥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시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된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선한 열매가 맺어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 주님은 내 성품을 변화시키신다. 주님은 나를 바꾸신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것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냥 걸어만 다니고 있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고난도 두렵지가 않고 그걸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 자체가 삶의 위로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세상 살만 난다. 아,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남편이 그렇다면, 아내가 그렇다면, 부모가 그렇다면, 자식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직장 부하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집, 직장,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사명지인데 여러분이 특별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자체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고 희망이 된다.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죠. 저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선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진짜 제 안에 계신 것을 아니까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이지만 그런 제 안에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나 같은 죄인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이 제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이건 정말 황홀한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계속 그렇게만 계세요. 아, 그게 충분한 거라니까. 그냥 그렇게만 계속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가 되겠다. 아, 세상에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만 계세요. 더 좋아지지도 말고 그렇게만 계세요. 그런 말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난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날 집삼아서 내 안에 오셨어요. 이 복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꾸시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조급함으로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기쁨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고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그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세 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으로 변함없이 내려오시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세 번 통성기도 끝나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일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